마운드 위를 밟고 있는 LG 트윈스가 되겠습니다. 준플레이오프 전 경기에 나와서 공을 117개를 뿌렸어요. 네. 그러니까 5위를 신점한 고무적인 부분. 연경혁 감독이 계획대로 두 번째 투구로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끼지 않을 만큼 담대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. 디아제 타구는 빗맞은 타구 후에 좌익수가 쫓아오는데요. 좌익수가 대시하면서 김현수가 처리하면서 3업! 임찬규에 이어서 에르난데스 그리고 홍창기의 집중력 있는 캐치까지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LG 트윈스입니다. 잠시 후에 옵니다. 풀 카운트! 스트라이크 아웃! 원투! 순삼진 아웃! 가장 강한 무기를 초구에 보여준 겁니다. 예. LG의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카드 에르난데스 디아지와의 승부 원볼 원 스트라이크 강대 강의 승부 3구째 이 타구는 야수정면 이렇게 3업 이렇게 3업 디아지를 잡아내는 에르난데스입니다. 기회를 놓치는 삼성 라이언스 놓침 없네요. 네. 그러니까 투수는 이렇게 만원 감중에서 이렇게 딱 피칭을 하면 도파민이 확 나오거든요. 그렇죠. 네, 정말 아마 보시는 팬 여러분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거침없는 투구 투투에서 스트라이크아웃 선진원 경기 종료 벼랑 끝 탈출 LG 트윈스가 3차전을 잡아내면서 내일을 만들어냅니다. 자, 연경혁 감독 생각이 100% 일치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. 자, 벼랑 끝에 몰렸던 LG가 다시 극적으로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내는 오늘 경기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대구에서의 두 번의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. 하지만 잠실로 와서 LG 트윈스가 3차전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벼랑 끝 탈출에 성공하게 됐습니다. 자, 임찬규와 에르난데스 단 두 명의 투수가 완벽하게 이어던졌습니다. 그렇죠. 뭐 내일 상황은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연경혁 감독의 구상에 딱 맞는 경기였습니다. 에르난데스의 마지막 환호하는 장면 이렇게 LG 트윈스가 1-0의 승리 단 3번 있었던 16.7%의 확률을 뛰어넘고자 하고 있습니다.